달러로 바꿔야 돼. 이 수요가 없어져야 삼성전자가 그때부터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보유자분들은 그냥 뭐 버텨야죠. 물타기? 물타기 조금 고민해 보시죠. 물타기는. 네. 또 반도체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삼성전자 SKIS 뭐 어떡합니까? 이거 6만 원 붕괴된 얘기는 뭐 유튜브 썸네일로 나온 지 한참 됐고 이제 네. 뭐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도 이제 삼성전자 SKIX. 저는 작년 올해 애널리스트 중에 제일 곤란한 애널리스트들이 반도체 애널리스트일 것 같아요. 네. 네. 무슨 말을 해도 시장도 안 믿고 주가도 반대로 갔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분석을 잘못했냐? 그건 아니거든. 아니 애널리스트가 뭐예요? 이 회사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져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매출과 이익을 낼 것이다라는 걸 전망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닌가요? 그렇죠. 어떤 숫자를 만들어내는지를 파악해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조금 뭐 틀릴 수는 있지만 뭐 전망이 크게 틀리진 않았어요. 근데 세계 1등 하는 회사에서 영업이익 빡빡 냈는데 영업이익의 10배 정도의 주가가 안 될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애널리스트들이? 그건 그렇게 못하지.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 쌉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붕괴되면서 7만 원 깨지고 6만 원 깨지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이 부분은 애널리스트 탓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누군 탓하죠? 유튜버들 탓해야 되나? 그런가요? 이거 어떻게 얘기하지? 하여튼 저는 7만 원 밑으로는 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싸다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안 삽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긴 했었습니다만 이제 반도체는 지금 설명이 안 돼요. 현재 주가는. 네. 실적하고 비교해서는 그러니까 경기 하강을 몸소 얻어맞고 있다라는 정도. 그리고 원래 반도체라는 건 경기의 가장 그 바로미터, 경기와 동행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네.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내년도에 반도체의 생산량 증가, 이걸 영어로 비트 그로스, 비트가 증가한다 그래서 8비트, 16비트 이랬잖아요. 그 비트가 증가한다는 비트 그로스라고 하는데 내년도 비트 그로스 전망이 좀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ASML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만 노광장을 못 만들어요. 왜? 반도체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반도체 회사들이 반도체가 없어서 반도체를 못 만드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년도에 이게 굉장히 유력해요. 이미 그 ASML에서 지난 분기인가? 생산 대수가 예상보다 현저히 적었습니다. 그다음 대표적으로 새롭게 신설된 공장이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 뭐 축구장 40개, P3 공장, 낸드 플래시 공장만 깔았답니다. 네. D램 공장 깔아야 되고, 파운드리도 깔아야 되잖아요. 네. 못 깔았어요. 왜요? 장비가 안 와서. 그 사람들은 다 시간이 돈인데 빨리 깔고 싶겠죠. 공장 지어놨는데 왜 안 깔고 싶겠어요? 장비가 없어서. 자, 이걸 보면 매년 정기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네.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네. 반도체 생산량은. 이게 이렇게 눕는 거예요. 이렇게 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꼭 필요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꼭 필요한 애들이. 그런 애들은 조급해지죠. 조급해집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 안 떨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생산량이 줄어들어. 그러면 생산량 곱하기 가격인데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면 실적 하락치가? 지금 실적 하락해야 돼요. 현재 주가는. 실적이 상당히 많이 하락해야지 이 주가가 맞는 주가거든요. 그럼 내년까지 실적 계속 떨어져야 돼요.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떨어져야 돼요. 제가 보기에 이 정도 주가라면. 근데 내년도에 애매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소환을 하는데 인텔. 증오의 인텔 이제 진짜. 인텔이 이번 4, 4분기 전부터는 분명히 만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만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IT 잘하시는 이용수 대표의 말에 의하면 수동소자와 제대로 안 붙어서 수동소자 문제로 인해서 신제품 출시가 좀 지연됐다라고 하는데 뭐 설계라든가 이런 쪽이면 싹 갈아엎어서 새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조종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시간 많이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렇다면 3, 4분기 끝자락, 4, 4분기 뭐 이런 상황에서 신형 칩이 나올 거고 CPU가 나올 거고 신형 CPU가 나오게 되면 DDR5가 달릴 것이고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서버 업체들은 교체를 할 겁니다. 그 서버 업체들은 제일 큰 비용이 전기료. 전기료기 때문에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면 이 그 기기 바꾸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에 공급이 증가하지 못하는 것과 3, 4분기 후반, 4, 4분기부터 정말로 인텔계 출시되면서 교체 수요가 서버에서 일어난다면 그때부터는 구입해야 되는 사람들의 생각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아마 4, 4분기가 현실적일 거로 보여지고요. 좀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인텔이 하도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2년을 속였어, 지금.
2년 지연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여유를 가지실 때 그쯤 되면은 서버 쪽의 입장은 좀 달라질 거고 노트북이나 PC 쪽은 떨어진 채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떨어진 채로 유지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버가 계속 유지가 돼준다면 가격적으로 하락폭이 크지 않을 거라서 내년도 실적이 현재 주가를 설명하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뭐 주가는 모르겠어요. 이게 실적하고 같이 안 가니까 분석이 안 돼요. 진짜 주가는 모르겠고 외국인들 팔자가 끝나야 되는 거겠죠. 외국인들이 그렇죠. 이제 다 필요 없고 빨리 현금 마련해야 돼 하는 이런 수요들 있잖아요. 네. 아, 미국으로 가야 돼, 달러로 바꿔야 돼. 이 수요가 없어져야 삼성전자가 그때부터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보유자분들은 그냥 뭐 아유 버텨야지. 버텨야 되죠. 예, 지금부터 버텨. 지금 팔기 이미 늦었잖아요. 아유 지금 네 버텨야죠. 물타기? 네. 물타기 조금 고민해 보시죠. 물타기는. 네. 벌써 7월이잖아요. 네. 이제 2분기 실적치 나올 텐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한국 증시 실적. 당연히 뭐 2분기에 4월 달에 중국이 저렇게 놀았으니까. 당연히 중국이 수출이 잘 많고. 네, 네. 꺾이죠. 특별히 전기전자 업체들은 상당히 안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미 주가에는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적은 좀 꺾여야 될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분기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 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꺾였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꺾여서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면은 뭐 제가 보기에는 아 실적 대비 주가가 그냥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고 몇몇 업체들은 좀 튀긴 할 테고 근데 튀어도 추세로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너무 나빠가지고 거래대금도 뭐 거래소 기준 7조 정도까지 줄었고 그렇죠. 씨가 말라 있는 상황이라 네. 그 다음에 이제 아 좀 너무 안타까운 게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 플레이하는 대로 시장이 단기적으로 계속 휘둘려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완전 쭉 매수하면 기관들이 짤짤이하는 세력들이 현물 매수해주면서 프로그램 매수를 해주면서 들었다가 근데 막판에 얘네들이 뭐 선물 규모를 줄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선물을 막 조절하면 또 때가 되면 얘네들이 매도를 때리면 이게 또 프로그램 매도로 나오고 네. 기관에서 이 일들이 되면서 아주 막 시장을 갖고 노는 듯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지금 그냥 너무 안타까운데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네. 정말 안타까운데 공모 펀드들이 전멸해서 그래요. 공모 펀드들이 너무 죽었어요. 공모 펀드들 규모가 2천억짜리 시장에서 한 얼마쯤 될 거라고 한번 생각 한번 그냥 통밥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2천억짜리 시청자분들 몇 개쯤 있냐고요? 얼마 금액이 얼마일 거냐 공모 펀드. 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돈 받아갖고 운영하는 그냥 펀드 주식형 펀드. 이전에는 어느 정도였는데 규모가? 나 모르겠는데. 아니 아 많았죠. 많았어요. 200조 넘었지 않았어요, 시장 때? 200조 넘었다면 지금 뭐 150조? 50조. 아, 멸망이죠, 멸망. 네네. 공모 펀드 멸망. 그 옛날에 잘 나가시던 분들 있잖아요. 우리 님이라든가 뭐 가까이로는 뭐 네. 회장님도 아마 공모 펀드 했잖아요. 네. 그러면 공모 펀드가 너무 죽은 거죠. 너무 죽으니까 방어해 줄 세력이 없는 거. 사실은 이렇게 시장을 갖고 놀고 그러면 주가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무 많이 빠진 종목들이 나타나면 야 내가 받을게 던져 하면 공매도 세력이 무서워서 못 던져요. 저러다 가격 튀면 저 사람 사는데 옆에 붙어갖고 매매 세력이 붙어서 주식을 계속 사면 우리는 피토해야 되니까 무서워서 공매도 못 하거든요. 지금 근데 공매도 이거 때리면 떨어지네 뭐 이러니까 개인들도 없어졌고 그러니까 무참하게 지금 시장이 밟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갖고 놀고 있군요. 네, 너무 안타깝고 네. 그래서 혹시나 금융당국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네. 공모펀드 등 기관 관련된 펀드도 좀 잘 돼야 됩니다. 뭐 네. 많은 분들이 기관 되게 싫어하시고 그러겠지만 짤짤이 세력들은 있어요. 외국인들 프로그램 선물하는 거에 따라 프로그램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이 계속 제자리 틱만 따먹으니까 그런 세력들이 있으면 그거 과거에 우리도 꽤 오랫동안 경험했어요. 2013, 14년부터 막 2018-19년까지 또 계속 그런 장이었거든요. 근데 또 그런 상황들이 오니까 너무 답답하고 개인들이 새롭게 들어왔는데 또 이런 경험을 하니까 너무 또 안타깝고 근데 이런 걸 막으려면 공모펀드가 살아나야 되는데 공모펀드가 좀 살아나려면 운용의 자율권을 좀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공모펀드는 주식형은 주식을 무조건 뭐 70% 이상 담아야 되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내려놓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뭐 편입 비중도 뭐 조금 더 자유롭게 해주고 운용자의 자율성이 좀 보장받고 지금 공모 펀드가 왜 중요하면 다 벤치마크만 추정하거든요. 벤치마크만 다 추정하니까 벤치마크 추정하는 게 뭐예요? 그걸 일컬어 우리가 패시브라고 부르고 그 패시브가 뭐 ETF잖아요. ETF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리고 얘 한때는 잘했
했던 때가 있어요. 뭐 신용 관련 이름 달린 자산운용사가 만든 펀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때 굉장히 잘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부진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게다가 자산운용사에서 일해서 주식을 운용하는 사람은 우리가 일컬어 뭐라고 부르냐면 펀드 매니저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죠. 한직입니다 이거. 안 믿어지시죠? 여기 연봉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웬만한 대기업 제조업체보다 덜 받아요. 안 믿어지시죠? 네네. 생각보다 적게 받으시네요? 많이 적죠. 네. 어디 은행원 신입 연봉 못 받을걸요? 아, 운용사? 네. 네. 그리고 A급 네. 몇천억 운영하시는 분들 네. 어느 회사 임원만큼 못 받아요? 네. 웬만한 대기업 임원만큼 못 받습니다. 금액 들으시면 화들짝 놀라실걸요? 얘기해 주세요. 돈이 실명 안 나왔잖아요. 1억 넘는 분들이 없어요, 별로. 펀드 매니저 분 중에 네. 자동운용사. 정말 잘하는 분이 1억대. 그 말이 됩니까? 근데 만약에 잘 되면 성과보수는 또 받잖아요. 그건 연봉과 다른 거죠. 성과보수 거의 다 포기했다고 들었어요. 아유. 그냥 그 벤치마크만 따라가고. 왜냐하면 잘못되면 바로 잘리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운용을 잘하는 사람은 다 개인 자금 운용한다고 다 도망갑니다. 운용 잘하면 왜 그거 하고 있겠어요. 어? 내 돈 하겠죠. 내 돈 조금 뭐 몇 년치 연봉 모아가지고 내가 운영하면 그거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는데 응? 그거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스타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되게 어려워요. 공모 펀드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공모 펀드가 살아나고 네. 스타들이 나오고 이러면 뭐 피터 린치 같은 사람 한국에도 왜 못 나옵니까? 나와야죠. 네.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사실은 개인들 입장에서는 쟤 너무 잘하는데 그냥 맡겨놓고 우리 편하게 살자. 이게 좋지. 지금 뭐 온통 머리 싸매고 어디 유튜브를 봐야 되며 어떤 사람을 들어야 되고 뭐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시간에 놀아야죠. 지원자님 신한금융투자 그만두고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 가시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그럼 김 작가가 도와줘야죠. 아유. 그냥 무조건 가라고 사막으로 사막 가라 이러고 사막 갔는데 둘 다 물이 없을까? 야, 일단 혼자 보내드리고 오아시스 발견하면 저 좀 불러주세요. 야,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아 진짜. 제가 실적이 봤는데 실적이 잘 안 나왔어요. 그 기업이. 아, 네. 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기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 네네. 처분해야 되나요 그냥? 네. 그거는 이제 일단 현재 주가하고 비교해 보시고요 네. 실적을.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네. 이 다음번 실적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2분기 실적이 나왔으면 이제 3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올 것인지를 네. 미리 좀 예측을 하면서. 네, 그렇죠.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좋을 거면 참으셔야 돼요. 더 사든가. 그거 잘 나올지 안 나올지는 또 어떻게 좀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참 안타까운 점인데. 미국은 이거를 다 공시를 해요. 가이던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가이던스가 좋았다에 따라서 나빴다에 따라서 실적 좋았는데 가이던스가 나쁘게 나오니까 그날 폭락했더라. 네네. 이런 뉴스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은. 가이던스가 좋았다. 네. 그저께 실적 발표한 펩시코 네. 이런데도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 가이던스 좋았으니까 주가 올랐어.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한국은 그걸 안 해. 기업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전화해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한 사람이 정말 그 먹이를 찾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뭐 IR팀이 전화하면 알려줘요? 진짜는 안 알려주죠. 그러니까. 유도신문. 이런 얘기 해도 되겠나 모르겠다. 유도신문 한다고 얘기 안 해준다. 그러니까. 공식 위반이니까. 그러면 그 회사의 내용을 소상히 파악해서 네. 예를 들자면 뭐 중견기업 이상이면 네. 그 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네. 사업 영역을 분간해서 네. 이거는 미래 전망이 어떻고 원재료가는 어떻고 공장 가동률은 어떠며 그다음에 지금 수요 상황들은 어떠며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며 뭐 이런 걸 다 물어봐야죠. 다 물어보면 딱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다음 분기가 좋다 나쁘다라는 느낌이 오죠. 그러면 거기서 않네요. 그걸 알아도 어려워요. 손실이야. 네. 나빠. 네. 답답하죠. 네. 그때 어려워요. 근데 주가는 비싸지 않아. 그때 정말 저도 저희 같은 사람들도 어려워요. 좀 대표적인 게 철강이에요. 철강은 여기도 미친 실적이에요. 영업이익이 두 배 정도밖에 안 돼요. 주가가 1분기까지 실적을 보건데 또 그랬어요. 근데 2분기부터 실적이 꺾일 것 같고 3분기 확실히 꺾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연강판, 냉연강판 이런 것들을 뚝뚝뚝뚝 가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2분기 살짝 떨어져가지고 주가 너무 싼데 3분기 더 떨어져. 이러면 이제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뭐 4조짜리가 영업이익이 2조 5천억 나와. 싸잖아요. 근데 이걸 갖고 있어야 안 갖고 있어야 되는 굉장한 고민이 빠지는 게 한국 증시예요. 왜냐하면 올해는 1조 8천억밖에 안 나오겠는데 네. 영업이익이 이러면 되게 골치 아프죠. 근데 철강 같은 경우, 화학 같은 경우가 네. 지금 대표적으로 그런 업종이에요.
예, 그래서 그 업종이 2분기 실적 나오고는 굉장히 사람들을 괴롭게 할 거다. 야, 이 가격에 털어야 하나. 영업이익 대비 2.5배가 3.5배 됐다고 털어야 되나 하는 이런 고민에 휩싸이는 상황이 화학과 철강에서 이제 일어날 것 같다. 네. 이게 너무 싸다고 좋다고 봤는데 굉장히 투자자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실적 시즌 때 뭐 여러 가지 수치가 나올 텐데 꼭 네. 우선순위로 뭐 체크해야 되는 것들은 뭘까요? 당연히 영업이익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영업이익이 중요합니다. 매출액도 당연히 중요할 거고. 그렇죠.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줄으면 이익이 늘어도 꽝이에요. 그리고 그런 경우 잘못해서 현금 흐름 보면 현금이 줄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기초 기말 현금 흐름. 어렵죠. 현금으로 보시기 좀 어렵지만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무제표 못 보고도 주식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재무제표를 보실 필요는 있어요. 계속 보는데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앞으로 1년, 2년 동안 난 계속 볼 거야 하고 보시면 보여요. 보입니다. 자꾸 보시면 내 종목들은 내 기업들은 보셔야 되고 그래서 너무 종목 수가 많으면 안 된다는 게 내가 내 새끼들이잖아. 내 새끼들의 재무제표를 다 못 볼 정도면 이건 종목을 줄여야 돼. 그렇죠. 네. 근데 이걸 다 보면서 나중에 보시면 매출과 영업이익도 늘어난지 그 방향성은 어떤지 앤드 그다음에 주요 품목들의 보유하고 있는 주요 품목들의 전망들은 어떤지 원재료 가격은 어떤지 공장 가동률은 어떤지 이런 걸 보시고 그다음에 현금 캐시플로우의 흐름들, 뭐 정 안 되면 기초 기말 현금의 흐름들을 네. 살펴보시면서 현금 흐름들이 나쁘지 않다. 네. 이런 정도가 확인이 되면 네. 이건 조금 실적이 나쁘더라도 밸류에이션 값어치가 있다면 에이씨, 3년 갖고 가지. 이러면 버틸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그런 건 버틸 수 있는데 현금 흐름이 나빠지는 회사들은 정말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네, 만약 이걸 버려야 되느냐 안 버려야 할 때 진짜 저도 한번 작년도에 현금으로 나쁜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치가 떨려서 급하게 팔았던 기업들이 있거든요. 현금으로 빠지는 거는 좀 위험합니다. 게다가 이제 보유한 잔고 현금이 많지 않은데 현금으로 빠지는 기업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는 네. 빨리 팔아야 된다. 네. 자, 오늘 그러면 내용 정리하는 질문으로 만약에 지금 시드가 한 5천 원 정도 있으신 분이라면 좀 어디 어떻게 그다음에 현금 비중 어느 정도로 좀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자기 성향에 맞는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우리 이제 김작가 TV에 보시면 진짜 훌륭한 운용자들 그다음에 실제로 주식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이분들 중에서 자기 성향하고 맞는 분들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태도를 자기 걸로 만들어서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뇌는 게으르기 때문에 떠먹여 주기를 바라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는 결국은 깨진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실패를 맞게 돼 있다. 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안 되시려면 네. 김 작가가 제일 잘하는 게 그거 같아. 실력 있는 사람들을 제일 많이 모은 채널이 아니었나. 실제 운영자 중에. 감사합니다. 실전 운영자 중에. 네. 근데 이제 그 입전문가들 많아요. 네네. 아예 네. 많죠, 많죠. 입투자가 제일 쉬워요. 네네. 실전은 정말 지금 같으면 진짜 야,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김작가 TV 영상도 뭐 많이 보셨을 테니까 자, 같이 투자해서 뭐 다 좋게 보시겠지만 네. 이 중에서 이 사람의 영상은 진짜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한 명, 딱 한 명씩만.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따라하기 쉬운 투자는 제가 보기엔 DP. 아, 전문투자 DP님. 네. 그거 사놓고 그냥 탱자탱자 하잖아요. 넷플릭스랑 구글 추천했다가 좀 반... 그 사람 죽었으면 좋은 찬스 아닐까? 역으로? 그 사람 죽었다고요? 그 투자에서 죽었잖아요 지금. 아, 사람이 죽은 건 아니고. 우리 표현이 우리 표현. 그 투자에서 죽었잖아요. 지금 죽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그분이 투자한 기업들을 한번 잘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왜요? 야 이 새끼야 너 때문에 죽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공했던 투자잖아. 성공한 투자잖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분이 뭐 엄청난 슈퍼맨은 아니지만 되게 성공적인 투자를 해봤잖아요. 그분이 이유를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분이 지금 여전히 믿음을 걷지 않고 있는 기업이라면 네. 찬스 아닐까요?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런 접근도 괜찮을 것 같고 유튜브 네, 보시면서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그러면 트레이더 쪽은요? 그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아 전업 투자자도 아닌데 트레이더를 왜? 피곤하게. 아유 수명 짧아져요. 자산운용사 대표님 중에서는 딱 한 분. 뭐 좋은 얘기니까요. 제가 이제 직접 만나본 기준으로 네. 하면 이건규, 박성진, 이건규 대표님과 박성진 대표님 이분들 거 잘 그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네. 왜냐하면 접근이 쉬워요. 접근이 쉬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 분석하면서 뭐 재무제표 완전하게 탈탈 털고 뭐 현금은 탈탈 털고 업황 다 분석해서 막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기 근처에서 찾으세요. 내가 써본 제품 만드는 회사 그 중에서 잘 만드는. 그래서 뭐 뭔가가 코스코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코스코가 아주 열광을 하잖아요. 맨날 자기가 쓰는 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들, 내가 먹고 있는 것들, 내가 소비하고 있는 것들을 만드는 회사 중에 정말 좋은데 그냥 무조건 덥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우리 큰 코어 다친 게 카카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쓰고 있어서 좋다고 덥석 잡았는데 최고가에 잡은 거지. 그렇죠. 그걸 안 되는 거예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밸류에이션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쓰는 것 중에서 업황 전망도 좋지만 싸야 돼요. 개인들이 안 다치려면 싸게 잡으면 아니면 싸게 될 때까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앞서 이제 우리가 1부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너는 연예인들 너무 잘 알아. 그러면 연예인들이 나오는 소속사라든가 아니면 연예 기획사라든가 뭐 이런 그다음에 거기 콘텐츠 회사라든가 이런 게 있어. 그럼 난 그쪽은 내가 영화를 많이 봐서 잘 아는데 그럼 그런 회사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가격이 싼데 이러면 좀 덜 흔들려요 마음이. 그렇죠. 근데 이제 하여튼 가격이 싸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격이 싸다면 한국의 멀티플 평균이 한 8배, 9배 정도니까 너무 비싸지 않은 걸 사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멀티플이 떨어질 회사를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지금의 멀티플보다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시작은 일상생활과 내 관심사에서 시작하고 네. 결정은 과연 싼지 밸류에이션 측정하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라면 좋아하는데 나는 진라면이 너무 좋아. 그러면 오뚜기를 공부해 보시면 되는 거고 아니야 무슨 소리야 불닭볶음면이 최고지 이러면 삼양을 공부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공부해 보면 아니야 초코파이가 최고야 이러면 오리온을 공부해 보시면 되면 공부해 보면 아 얘네가 국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해외 수출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구나 거기서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이 한다면 아니야 나는 뭐 허니버터칩 허니버터칩이 너무 좋아 이러면 그 회사가 어떻게 좀 허니버터칩의 매출 비중이 얼마고 마진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게 파악해 들어가는 거죠. 허니버터칩 혜태 아니었나? 혜태죠. 혜태요. 혜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혜태 모 회사가 보니까 크라운이고 뭐 이런 것들 공부해 보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는 자기 옆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뭐 나는 차를 너무 좋아해. 그러면 현대차를 하는데 그럼 경쟁 업체들하고 또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런 업체들은 경쟁 업체들 비해 얼만큼 잘하고 있어? 뭐 이런 것들. 이 영업 이익이 얼마며? 그다음에 또 캐파는 얼마며? 이런 것들. 예, 그렇게 좀 재밌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제 7, 8월 증시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될 변수만 한번 찝어주시면서 마지막 시청자분들에게 투자 조언 한마디 전해주신다면 투자의 고수들이 얘기했지만 성급하거나 조급한 사람들에게서 인내하고 길게 보는 자에게 부가 이전되는 과정입니다. 네, 지금은 너무 고통스러운 구간인데 좀 시계열을 좀 길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코로나 2, 3월 때 정말 실제로 죽은 사람도 많고 계좌가 박살나가지고 죽을까 말까 고민했던 사람 너무 많고 정말 어려웠던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되게 추억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되면 지금 이 상황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눈앞에 걸 보면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로울 거거든요. 근데 보통 저점에서 지질 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야 이거라도 건지지 않으면 난 망할 거야. 그게 보통 거의 저점 매도의 사인입니다.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과 심리라는 것은 투자에 정말로 비적합합니다. 그쵸. 오히려 잃기에 적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의 심리를 너무 믿지 마시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내 불안함을 이성적으로 분석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최악의 결론을 도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본주의가 쭈그러들 것이냐 발전할 것이냐 앞으로 장기간에 봤을 때 자본주의가 쭈그러들지 않는다면 살아남는 기업들은 분명히 인플레이션을 타든 뭐를 타든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아마 7, 8월은 뭐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바로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바로 반등을 못한다면 마지막 굉장히 힘든 터널의 가장 그 검은 구간을 지나는 게 7, 8월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적 매력은 분명합니다. 지금 가격적 매력은 분명해서 저는 돈을 왜 빨리 썼을까? 이렇게 좋을 때 돈을 더 썼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어디서 돈 구해올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아까도 한 1, 2부나 2부쯤에 나왔겠지만 지수는 지금 정확히 예측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싼 기업들이 너무 진입돼서 물타기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지수는 정확히 예측을 못하겠지만 기업들 쪽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를 네. 우리가 1년, 2년 이후에 지금을 회상하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 네. 증언할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네. 지금 이제 그만큼 싼 주식이 많이 있다라는 건데 그 싼 주식을 사기 위해서 저도 오늘부터 원화책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네. 많은 분들도 굴러서도 열심히 쌓으셔서 투자 잘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에서님은 강상준 시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